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수직 상승 보이며 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 오후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보다는 다소 그 오름세가 주춤하지만 어제 동시간대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2.88% 올라 740만 원대 회복했고요. 리플이 9% 넘게 오르면서 500원대 회복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은 큰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데요. 총 거래량 25조 2,555억 원으로 어제보다 무려 14조 이상 증가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순위권한 모든 코인들이 1조 원 넘는 거래량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네, 일단은 테더랑 관계가 있어요. 네. 테더에 문제가 생겨서 비트코인이 그 반사작용을 올랐다는 것이고 네. 아까 전에 그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테더 보시면은 테더에 대해서 배경을 보시면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더가 1달러가 1테더랑 이렇게 연동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달러고 이게 지금 테더입니다. 테더. 네. 이 달러 테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공식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1달러보다 미친 0.94달러인 네. 1테더가 이제 0.94달러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가다가 초록색이 테더예요. 초록색 테더인데 잘 가다가 확 떨어지는 거 볼 수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테더의 지급 불능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말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지금 비트파이넥스가 또 지급 불능 상태 이런 것들도 말이 나왔잖아요. 네. 자, 물론 어제 제가 뭐 오늘 코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파이넥스가 지급 불능은 아니라고 또 밝혔어요. 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고 입출금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 돈을 빼고 싶어도 출금이 막혀 있어서 못 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뭐 달러로 이제 빼지를 못하니까 네. 출금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테더는 팔아야 돼요. 테더는 네. 아까 좀 지급 불능, 뭐 파산 이런 위기 때문에 팔고 대신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재로 이더리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입출금이 좀 막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또 비트파이넥스가 해명을 했는데 바로 오늘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동안 좀 며칠 동안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못 빼고 테더를 팔고 이것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도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될 것인가 라는 네. 여부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비트파이넥스가 어느 정도 입출금을 해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질 것으로 좀 해결이 되고 있고 자, 그것이 좀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아까 전에 크게 올랐다가 좀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지금 테더를 팔고 비트코인을 대신 사서 이렇게 올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도 나타나고요. 또 지금 뭐 일단은 그래도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오르긴 했어요. 저점보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CCN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거래량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아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점을 좀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식이 있어요. 국회에서 네. 계속해서 뭐 최종구 위원장도 그렇고 안 좋게 말을 했었잖아요. 네. ICO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죠. 드디어 좀 좋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말이냐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지금 ICO 블록체인 관련된 말들이 나오는데 관련 법안에서 11건 중에서 5건이 ICO를 합법화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나중에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되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은 좀 더 좋았어요. 네. 리플은 아까 전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쭉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리플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리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좀 손을 잡는다. 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부가 법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 리플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플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맑은 소식 하나와 우리나라의 맑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중국 소식부터 보시죠. 중국 정부가 법정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행 산하의 디지털화폐 연구소에서 전문 인력을 충원한다는 글이 올라온 건데요. 구인하는 인재상이 법정 디지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거래기기 칩 기술 연구개발 등입니다.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된 인재를 충원해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위안화가 시장에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SK플래닛이 암호화폐 보관 플랫폼인 토큰뱅크와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플래닛의 실업월렛 이용자는 토큰뱅크와의 회원정보 연동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주요 지원 기능은 암호화폐 입출금, 에어드롭 참여 등입니다. 저 역시도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1달러 이하의 많은 코인 중에서 사야 할 최고의 코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며칠 전 와이스 레스팅스가 트위터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리플이 최고의 암호화폐로 선정됐는데요. 리플 외에도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등이 상위권에 선정됐습니다. 리플은 개인적으로 제게 상처를 많이 줬던 코인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